중요한 테이블. 요건 제가 안 쓰는 거. 원래 요 부분이 윗부분이고, 요 부분은 아랫부분인데, 요 부분을 제가 쓸 거라서, 제가 간단하게 샌딩 작업을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 들어갈 요건 LED 스트립입니다. 요거는 말리는 중이고요. 혹시 몰라서 LED 켜봤는데 뭐잘 됩니다. 일단 1차 작업을 해서 완전히 지금 마른 상태고요. 이게 마르면서 계속 이렇게 기포가 올라오는데 하나둘씩 보이시죠? 요런 걸 없애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토치를 이용해서 조금만 갖다 대면 없어져요, 바로. 하루 정도 지나서 완전히 지금 마른 상태고요. 이쪽은 좀 평평한데, 이런 부분 살짝살짝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샌딩을 좀 하겠습니다. 샌딩하고 폴리싱 작업까지 다 완료해서 다리까지 갖다 붙인 상태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부드럽고요. 물론 이렇게 중간중간에 좀 흠집들이 있긴 한데, 뭐, 이 정도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스위치도 이렇게 붙여가지고 LED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완성!